대상력. 와, 대상력. 아저씨들보다 아저씨들보다 훌륭한 사람들한테. 동놀이. 동놀이야. 역시 교장 선생님 되시니까 다 이렇게 교육도 잘 시키고 박수도 잘 치게 만드시고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각자 일정도 있으실 텐데 저희들 위해서 자리 함께 해주신 우리 안병산 교장 선생님 그리고 교감 선생님 이하 또 우리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그리고 교육부에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늘봄제 교육을 전면 실시를 목표로 시작을 했고 금년 상반기에 약 지금 한 50% 전국 가까이 하고 있을 텐데 하반기에 이제 전면 실시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필요성은 다 인식을 하면서도 이것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도입이 가능하냐 이런 문제 제기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순차적으로 차분히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를 지금 차일피일할 문제가 아니다 해서 국가에서도 모든 행정, 재정, 인력 지원을 하면서 이 부분을 빨리 안착을 시키자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일종의 시범 단계입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은 지금 상반기에 벌써 한 8, 90% 이렇게 실시되는 곳도 있고 그보다 일이 낮은 곳도 있습니다만은 일찍이 사실은 준비를 하고 빨리 했으면은 우리 부모님들 애들 방과 후 교육 그다음에 돌봄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없지는 않지만 늦게나마 이렇게 전면 실시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현장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학교는 학교대로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학부모님은 학부모님대로 아쉬움도 있을 거고 또 굉장히 아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만족하실 분도 굉장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오늘 직접 보고 또 뵙고 말씀을 듣고 현장에서 평가와 함께 혹시 개선사항이 없는지 이렇게 말씀 듣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왔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교육특위의 여러 의원님들과 그리고 또 우리 전주의 의원님 지금 우리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비대위원으로 계시는데 이 지역구이기도 하고 평소에 듣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래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 저도 제가 지역구가 지금 대구입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초등학교 가기도 하고 유치원도 가고 어린이집도 가고 말씀도 많이 듣고 하는데 제가 요즘 지역구를 잘 못 가는데 정말 오늘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현장에 와서 학부모님들 직접 뵙고 말씀 듣고 해서 정말 소중한 시간인데 앞으로 보시기에 기탄 없는 그런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잘 담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교육개혁특별위원회 서범수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해서 대단히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광일초등학교의 안병상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 너무나 오늘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우리 아이들과 관련해서 해난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유보통합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넓은 학교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것이냐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등학교를 왔습니다만 초등학교는 연필도 이쁘네요. 볼펜도 참 이쁜데 오늘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이런저런 참관을 해보니까 정말 학교가 많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이론적인 부분만 제도적인 부분만 자꾸 이야기할 게 아니고 직접 현장에 나와서 현장을 봐야 이게 무슨 문제도 해결이 되고 실상을 알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들이 참관을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 특히 우리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장 여러분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와 어울러 우리 교육부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관계하시는 분들이 참 노력이 많았다. 오늘은 사실은 이게 좀 좋은 학교죠, 여기가. 잘 되는 학교죠. 시설은 잘못하면 우리가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다른 학교도 당연히 이런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기대를 해도 됩니까? 여건이 저희 학교가 조금 괜찮습니다. 여건이. 그래서 앞으로 이 넓은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좀 저희들이 고민하고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 교육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인력, 전담 인력을 또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나 교육부나 우리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제 우리 교육부나 교육청에 오신 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제발 우리 행정 서비스를 공급자 위주로 하실 게 아니고 수요자 위주로, 수요자가 뭘 요구를 하는지, 그래서 오늘 학부모님들을 모셔서 이런 자리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들 아까 우리 원내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은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들으러 왔습니다. 듣고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기 위해서 온 거라서 오늘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또 실제로 운영하시는 우리 학교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걸 저희들이 바로바로 제도적 장치라든지 또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귀한 진짜 초등학교, 저도 뭐
선거를 하면서 지역구를 관리하면서 초등학교 겉으로만 봅니다. 겉으로만 보는데 오늘 살짝 속살을 보고 가는 그런 기분이라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생각과 바른 행동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어린이들, 저희 학교는 5월부터 늘봄 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시작한 지 두 달이 안 되었지만 현재 초등학교 1학년 강좌, 돌봄교실 3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시한 총 맞춤형이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저희가 576명의 단기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저는 사실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숙명연대 등 5개 교과하고 같이 연일 좀 보고 계신데요. 저런 식으로 아이들의 공간을 바꿔나 늘봄학교는 방과후 시간에 이루어지는 음악놀이, 힙합댄스, 공놀이 등 10개의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직원들이 열심히 준비 운영하고 있고 6월 현재 1학년 내년에도 초2 맞춤형 늘봄학교에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국민의힘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불과 2, 3년 전에 학생들 가르치던, 초등학생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보시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모르시는 분 계십니다. 지금 이 행사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애를 쓰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를 하면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교양선생님께서 아까 그 말씀하신 마음을 압니다. 또 보여주기 식으로 하고 가고 또 반짝 방송에 한번 나오고 뭐 원내대표님 사진 한번 찍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분 중에서 아까 우리 서범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조치들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서범수 위원장님 굉장히 생생하게 잘해 주셔가지고 부교육감님 아까 약속 하나 나왔잖아요. 이래서 현장의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님께서도 그렇게 더 애써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저는 학부모님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우리 이현숙 선생님은 이제 기간제로 오신 경우고, 이 늘봄학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초등학교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께서 조금 이렇게 불편해하시고 좀 힘들어하신 부분 사실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직접 가르치진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늘봄학교가 들어오면 이 업무들 중에서 선생님들이 100% 배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래서 예, 가능히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늘봄학교 보냈는데 그 애가 뭐 이렇게 자라 어디건 살짝 어디 빠져가지고 다니다 보고 있으면 담임선생님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애가 늘봄학교 교실로 안 왔다고. 그럼 찾으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다 이게 학교 현장에는 우리 선생님들의 몫이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예를 잘 들어드렸죠, 그죠? 예. 그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늘 아이들을 방과후를 보내고 나면, 아 이제 학교를 정규수를 마치고 나면 자기 업무에 충실해져야 되는데, 수업 준비하고 다음날 수업 준비하고 그죠? 이래야 되는데 계속 그게 연결되는 부분이 돼버리면 이게 이제 업무 부담이 되고 선생님들의 교육 환경이 열악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이게 뭐 딱 되듯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워하는지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파악하셔가지고 이제 선생님들도 더 만나셔야 되고, 오늘 이제 학부모님도 많이 피웠잖아요. 그러면 늘봄학교 업무와 관련 없지만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가지시는 그 마음이나 바라시는 점들도 다시 한번 만나시고 조사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좀 해결해 주세요.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제가 교사를 위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렇게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야 아이 한 명에 더 신경을 씁니다. 내가 일기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아이를 찾으러 가게 되면 그 답글 일기장 밑에 댓글 적어주는 것을 못 적어주게 돼요. 나는 그 아이 일기장에 두 줄 세 줄 적어주고 싶은데 그 아이를 찾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또 마음이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그게 모두 학생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왜 선생님들이 자꾸 늘봄학교 자꾸 뭐 업무 늘어난다고 싫어하노 이래 하시지 마시고, 그게 나의 교육력을 더 발휘하고 싶은데 더 한마디 더 상담받아주고 더 한번 쓰다듬어주고 싶은데 그게 무슨 업무로 자꾸 연결되는 부분들 부담스러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육국하고 교육청 관계자들께 말씀드린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교육 환경에 전념할 수 있는 부분도 세밀하게 살펴주세요. 하나하나. 네, 그래서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또 늘봄 교실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더욱더 이 늘봄 학교가 더 앞으로 좀 모든 학년에게 더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또 교육부 우리 또 실장도 나오셨고 또 우리 부교육감님 그리고 또 교육장님도 나오셨는데요. 아까 교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 하나 다 키우는 데 있어서 마을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또 국회에서는 국회대로 또 열심히 또 돕고 또 그리고 또 교육부 그리고 또 교육청 합심해서 또 학부형님들의 열성을 저는 오늘 또 뵙거든요. 오늘 또 네 분의 훌륭하신 학부모님들 뵙고 그래서 그래서 저도 또 지역구 당협위원장으로서 정말 우리 강동구가 그리고 특히 강일 초등학교가 더욱더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 주셨는데 뭐 간식 사실 배가 고프면 네, 뭐 수업하기 어려우니까 아까 이제 좋은 말씀 주셨는데 꼭 우리 학생들이 배고프지 않고 수업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예, 그 간식비도 돌봄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맞춤형이나 또 늘봄 그 학교에도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되는 모양이다. 정착이 잘 되는 모양이다 하고 착각을 하고 가실 수가 있다. 네. 그래서 다른데도 사실은 이거는 가장 잘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좀 따져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어느 분께서 말씀하신 늘봄 법 지원하는 법에 대해서 늘봄 지원 특별법을 지금 저희들이 초안을 만들고 곧 발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 부분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다닐 때 좀 이러한 제도와 정책들이 좀 빨리 정착이 됐으면 저도 참 많이 도움을 받았겠다. 저도 일하는 엄마이기 때문에 받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지만 이 늘봄 학교가 도입되면서 보면은 또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쯤에 이제 돌봄 교실이 시작이 됐었고 또 방과 후 학교가 굉장히 다변화되기 시작했고 그러한 이제 우리 교육부와 그 다음에 교육 행정을 하셨던 많은 분들 또 교육 현장에 계셨던 선생님들의 노고가 축적되어 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늘봄 교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교육 현장에 이 기초 체력이 쌓여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사실은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저희가 이제 교육과 돌봄의 체계가 계속 끊임없이 발전해 가고 있구나. 저는 사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교육 관계자, 학부모님들 빼고는 제가 가장 초등학교 학부모에 가까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그 변화를 좀 생동감 있게 느끼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확산되는데 가장 이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사실은 선생님들이시라는 거를 너무나 저도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학부모로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고충도 많이 느꼈고요. 제가 이제 오늘 나오지 않은 얘기 중에 꼭 한 가지 그 교육 당국에 제가 부모님들 대신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학교에서 보낸다는 건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안심을 줍니다. 그래서 안심을 주는 만큼 학교는 그만큼 부담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거기에 핵심은 안전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아이가 어렸을 때 방과 후 교실에서 한번 크게 다친 적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도 방과 후 선생님도 안절부절 못하시고 또 학교 측에서는 그 사실을 빨리 인지하지 못해서 또 나중에 사후에 굉장히 또 괜히 미안해하시고 또는 저대로 이러한 그 응급조치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더라고요. 예, 그 선생님이 너무 당황하셔서 이제 뭐 이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아마도 학교에서 시간을 많은 시간 보낼수록 그 아까 우리 정성호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사의 교육 그 권 이런 것들에 대한 손실도 있을 수 있고 안전 문제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큰 이 제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 속에서 가장 큰 고민은 저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전 문제가 만약 사고가 나면 그로 인한 그 뭐 대중적 여론이나 파장들도 크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는 데 대한 안전 조치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얘기는
뭐 저희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교육 당국에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거를 제가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네. 모든 강사님 계약할 때 제가 2시간 먼저 모셔서 계약하면서 안전 교육을 했고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선생님이 신경 쓸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도록 선생님도 좀 불안해하지 않으시고 그 학부모님들도 불안해하지 않는 그 뒷받침을 하는 게 지금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교육과 돌봄 이전에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설명들이 추후에 좀 있으면 더 그 모두가 좀 불안하지 않게 그리고 이 제도의 그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여기 온 이유 오늘 직접 몸소 저희들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게 큰 틀에서 보면은 우선 이 돌봄 교육이 품질 높은 그런 돌봄 방과 후 교육 돌봄 이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돼야 되겠다. 그거에 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살펴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하고 계속 여기 수요자들인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그 만족도나 이런 것을 계속 체크해 가면서 필요할 경우에 계속 품질 제고를 위한 그런 체계적인 접근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걸 하다 보면은 역시 이제 아이들 안전 문제가 필연적으로 되는데 오늘 뭐 제기하셨다시피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계속 예, 관심 갖고 챙겨야 될 부분이다 이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게 이 늘봄 이 도입할 때부터 제일 큰 게 이제 교사들의 부담입니다. 그래서 전체 체계를 할 때 아무래도 이 부담을 줄인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이 교사들의 부담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늘봄 전담실 지원실을 별도로 이제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고 아마 지금 교육부에서도 그 체계는 만들어서 그렇게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선생님들의 기존의 교육 업무 부담에서 이건 또 다른 추가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좀 분리해서 이거에 대한 별도의 뭐 인력이든 재정이든 등등에 관한 지원 조치가 있음으로써 그래야 학교의 정규수업은 정규수업대로 또 늘봄교실대로 알차게 운영이 된다. 그걸 자꾸 섞어놓으면 결국은 부작용이 생기는데 초반에 그 어려움을 그래도 조금은 현장에서 조금 이겨내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 가지 지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초반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지금 얘기가 덜 나오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잠재적인 그 어려움, 업무 부담에 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늘 신경 써서 정말 제대로 된 늘봄 이 교실 프로그램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좀 부족하지만은 정부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도 여러 부모님들 만족도가 더 높아지고 그것이 또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특히 우리 교장 선생님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그 부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리적으로 되면서 이 부담으로 인해서 다른 또 추가적인 스트레스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드리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하나 둘 셋. 늘봄 화이팅.